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일이며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머리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첫 설교를 목자의 할 일과 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양과 목자입니다. 본문에 15절로 17절에 말씀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합한 목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목자들로 지식과 명철로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목자는 진실하고 신실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그 형제들은 양육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깨우치면 교인들이 내가 쫓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금욕
탐욕주의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자들. 이것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또 그노시스주의자라고 해요. 이것은 그노시스주의자는 뭐냐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영만 깨끗하게 자라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부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엇을 먹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제약을 많이 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네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면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엔트레포메노스인데 이는 양성하다 또 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의 말씀과 그 교훈에 의해서 교인들이 계속하여 양육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서 너를 계속해서 말씀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기르라 그러면 그들이 잘 양육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면 교인들이 양육을 잘 받게 되고 또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교인들이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양육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양육해달라고 목회자들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셨다고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러한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를 등한히 하고 양육하기보다는 전도하여 교인 숫자만 늘리는 데 온 힘을 다하여 교회 안에만 꽉꽉 채우려고 전도하고 전도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도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아무리 많은 숫자를 모은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즉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목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자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도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받쳐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쳐지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15절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의 더 충실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지만 여기 아가파오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가파오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시몬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더 충실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몬이 주께 말씀드리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친구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로 왜냐 여기 원문에 보니까 필레오 이것은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필레오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여기 그 15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 이것은 내 그 어린 양을 먹여 길러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좋은 스승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매주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은 이 36년을 원어를 가지고 매일 13시간에서 18시간을 매일 연구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제가 배우면서 아, 이 말씀은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36년 동안 원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 여기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길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첫 글자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원어 성경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기록된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 그럼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먹이되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으로 길러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 이렇게 하셨는데 어린 양의 아르니오는 여기 어린 양의 아르니오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 양은
여기에 어린 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 암노스 투 데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린 양,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어린 양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린 양 우리말은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의 어린 양은 호 암노스 투 데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즉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 양은 영원히 죽지 않을 양으로 길러야 할 어린 양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어린 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위해 제물로 바쳐질 즉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모두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은 명사 아르니온의 그 목적격으로 어린 양으로 하여금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을 기르라는 것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 양이 아르니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르니온 어린 양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그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같이 그래서 부활해서 앉으신 예수님과 같으니 그러니까 바로 부활해서 죽지 아니할 양으로 길러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아르니온은 계시록에만 해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3절과 6장 16절과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의 이 암노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하는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사도행전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암노스는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안다면 이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일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은 증거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서 아르니아는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신 어린 양, 즉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결같이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령하신 것은 어린 양을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기르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16절에 두 번째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주여 그러하여야 했다. 내가 주를 친구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 양의 여기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 자란 양을 치라 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것을 원어에 입각해서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 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말한 내 양을 치라 라고 한 그 뜻을 다 자란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꼴을 먹여서 즉 말씀으로 가르쳐서 기르고 다 자란 양으로서 다스려서 부활할 수 있게라고 부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은 말씀의 꼴을 먹여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자란 양은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쳐서 그러니까 성숙해져서 꼴을 자꾸만 먹이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란 양은 치라는 겁니다. 이 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하게 해서 부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5절과는 달리 16절에 내 양은 프로바타 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바타 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축, 양, 소, 염소 이런 짐승인데 이는 의미적으로 다 자란 양, 다 자란 가축, 다 자란 소, 다 자란 염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치라는 포이마이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이마이네는 바로 목자라는 것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기르고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칠 목자를 잘 양치기 또 목동 이런 것은 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란 양들은 포이마이네 그래서 목자 노릇을 하라라는 뜻인데 첫 글자가 여기도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쳐서 목자 노릇을 잘해서 부활할 양으로 기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즉 아르니아 먹이라 보습해 먹여서 기르라. 그러니까 이건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은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고 그리고 다 자란 양은 즉 프로바타 이것은 다 자란 가축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스리라 포이마이네 그래서 다스려서 부활할 양으로 부활할 가축으로 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목자답게 다스려서 목자 노릇을 잘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마치 목동이 양에게 꼴을 뜯어다가 먹여서 기르듯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여 부활할 양으로 기르라는 뜻이고 다 자란 양은 쳐서 즉 잘 다스려서 목자 노릇을 잘 해서 부활할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는 꽉꽉 채우려고 전도는 열심히 하나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서 양육하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전파하시고는 케루소 그래서 전파하다 케루소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으니 그런데 여기 가르치셨으니 디다스코 그래서 가르치다 가르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인 목회자들도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신자들이 되게 전도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인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되게 하여야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목양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어서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교회 밖에서 할 얘기지 교회 안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에게는 사도행전 지금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양육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목양을 해야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지혜로운 말로도 전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말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꾀나 사람의 방법으로나 사람의 계획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움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퍼줌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는 돈이 없어서 전도할 엄두도 못 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한 교회도 깔보이게 하여서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을 스스로 막는데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면 돈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믿지 않는 자가 전도자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말과 수단을 동원하여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여서 전도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즉 전도에는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퍼주는 곳이라는 인식하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퍼주는 거 아니야? 교회는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베풀고 손심을 쓰는 곳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불치병이 나아요. 또 자식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부자가 돼요. 등등 가버니설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콤하게 여겨서 교회로 출석하지만 그런 교인의 수준은 육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잠시 다니다가 부자가 안 돼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또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예수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달콤한 말에 그것에 빠져서 육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또 부자도 되고 또 그리고 평안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만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그 목적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라는 것 같이 느껴지게 전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양무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목양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자로 양육하라고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올 한 해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신 대로 목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에스라 선지자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